박승재 대표는 동료 연기자들을 돈벌 수단으로 생각한 데 대해 숙제하고 국민을 우롱한 일부 우짜수 연기자들은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 한다. 문제는 거대 방송국의 자회사인 SSI가 이들 코미디언과 별도의 매니저먼트 계약을 체결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다. 출연료의 35%를 수단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. 에스비스 아이라는 것이 방송회사에서 연기자 관리를 갖다 하는 그런 행정부서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게 뭐로 중간에 끼어가지고 남의 돈을 갖다 그렇게 35%씩 꿀꺽 삼킵니까? 만 원인데 3천 원밖에 안 와요? 자기가 웃겨놓고 대가는 딴 사람이 받아간다면 그러면 요즘 브로커와 못할 게 뭐 있습니까? 그 브로커지 무슨 SBS 아이야? SBS 아이인가 뭔가의 문제입니다, 이거는. SBS 아이가 뭔지도 난 몰라요. SBS 아이인지 어른인지 모르지만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이건 분노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갑자기 무슨 돈을 인해서, 금전을 인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는 건 쟤는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. 쟤는 몰라요.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줬냐 이것만 생각했지 돈이라는 건 생각 안 해봤습니다. 우리 때는 짐작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. 국민 여러분에게 항상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더 즐겁게 해주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됐습니다. 이게 무슨 보소다. 재미적인 그런 거 없었어요. 인기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은 나중 얘기고 돈을 이겨서 이런 불상사이고 고소가 생기고 뭐 차였다 뭐 어쨌다 이런 건 전도 없습니다. 저희 시절에는 선배님을 하늘과 같이 알고 후배를 사랑하고 참 좋았습니다. 정말 좋았습니다. 그런데 어느 때부터 개그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금전에 연연하고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보다는 돈이 우선이냐, 왜 코미디란 단어를 없애고 개그라고 하면서 그럼 개그는 돈만 아는 종자들만 하는 것이냐. 사실 개그맨들한테 코미디언이라고 하면 자기네들 코미디언 아니라고 그럽니다. 개그맨이라고 그러지. 저는 개그맨들의 선배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. 신문에서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신문에서도 이렇게 보고 안타깝고 정말 나쁜 일에는 이게 코미디 같다고 꼭 나쁜 거에는 코미디라고 표현하는데 코미디라는 것이 남들에게 아픔을 주는 게 아니고 웃음을 주는 것이지 괴로움이나 비웃음을 주는 게 코미디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표현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고 좀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개그라고.